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광복 72주년 기념 교회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엔 고양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순교한 기독교인들을 기리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고시영 목사는 해방은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며 72년 전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오늘날 돈과 권력 등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기총 대표회장 장양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고 하나 돼야 한다며 고양시 모든 교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 후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 고양시의 발전과 복음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1,300여 교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연합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